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주유소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기름을 늘어놨냐? 그게 아니죠. 지금 전면에 보이는 저 주유기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교체하면 돼요. 저게 굉장히 낡아갖고 그 표지판이 잘 표시가 안 됩니다. 저건 하차하러 왔는데 이 주유소는 이제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에요. 제 단골집이죠. 셀프주유소인데 가격도 싸고 이제 사장님도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이곳은 제가 최고로 최애하는 주유소입니다. 길값도 싸죠. 자, 이제 새로운 주유기를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는 이제 기술자가 아닌데 이곳을 뜨라고 이제 얘기하고 떴는데 나중에 이제 기술자분이 오셔갖고 여기 뜨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뭐 저야 뭐 일단 뜨라는 대로 떴는데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중고 주익이고 또 이제 여기 사장님이 떠달라는 대로 떠줬으니까 뭐 저야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일단 새로 교체할 주유기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갔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일단 하차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저 낡은 주유기를 풀어야 되겠죠? 자, 풀 동안 또 잠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기술자분이 오전부터 오신다 그래갖고 계속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오후가 돼갖고 그분이 이제 오셔갖고 제가 이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살살 이제 풀고 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네요. 자, 이제 저분이 기술자분이시고 저도 이제 거기서 뭐라고 떠들고 있죠. 다 풀러서 제가 이제 저걸 뜨러 들어갑니다. 이제 버릴 거니까 어차피 교체해서 폐기 처분하는 거니까 그냥 위에 부서지든 말든 떠도 상관없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긴 하네요. 이대로 떠서 갖다 놓고 새로운 주유기를 설치를 하면 작업은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이 실제로 주유소에서 이 주유기 교체할 때는 진짜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저 주유기가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새우 같은 경우 보통 대당 몇천만원 할 거예요.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셀프 주유기 있죠. 저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죠. 저거는 정말로 이제 기술자분들이 어디 뜨라는 대로만 떠주면 되죠. 자, 이제 주유소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이제 새로운 교체된 주유기를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자, 저 위에 뜨려니까 위에 뜨지 말고 바닥을 뜨라고 이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뜨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동영상이 짧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이었죠. 어떤 분이 일요일 날 오후에 지게차 예약을 합니다. 일요일 날 별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예약을 주셨으니까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왔지만 오후에 2시에서 뭐 4시 사이에 지게차를 쓰시겠다고 말씀드려갖고 뭐 일요일 날 오전에 늦잠 자고 오후에 점심 먹고 꼼짝을 못합니다. 일요일 날이지만 아무데도 뭐 산책이라도 가든지 드라이브라도 가든지 뭐 간단하게 바람이라도 쐬든지 하려고 했는데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2시에 전화가 올 줄 알아도 기다려도 안 오지 3시에도 안 오지 결국에는 5시까지 꼼짝을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노쇼가 있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야 물론 뭐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꼼짝을 못합니다. 아까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일요일 날 같은 때 또는 휴일에 또는 야간 같은 지게차 쓰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선 그게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다시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전화를 이제 안 주시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이요. 본인들의 시간이 중요하시면은 저희 시간도 중요하니까 어차피 처음에 저희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게 전화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계획이 변경됐을 때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화도 안 주고 그러면은 마냥 기다리다가 그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아주 일요일 날그 한국 같은 일요일 날 집에서 꼼짝 못하고 TV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제발 노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감사합니다.